함께해요. 텃밭 가꾸기. 처음 시작하는 채소밭. 도대체 무엇을 어디서 사지? 채소를 심겠다고 마음먹고 나서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에요. 주변에서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이 흙이니까요. 주변의 흙을 사용하고 싶다면 사용하지 않은 커다란 냄비나 팬에 한번 볶아서 사용해보세요. 센 불에 10분 정도 볶아주면 남아있던 벌레나 유충들을 없앨 수 있죠. 흙 한 포대와 씨앗을 함께 구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채소밭 가꾸기에 도전해보세요. 채소육 상토는 분갈이용으로 꽃집에서 판매하는 흙과는 조금 달라요. 입자가 훨씬 곱고 인공토양이 섞여있어서 가볍지요. 여러가지 흙을 구입해 비율을 맞춰 섞어 쓰기도 하는데 요즘은 채소 재배용 상토가 상품으로 잘 나와있기 때문에 굳이 복잡하게 흙을 섞을 필요 없이 상토만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마사토, 상토 밑에 깔아주면 물빠짐을 좋게 해요. 마사토는 굳이 구입하지 않고 주변에서 작은 자갈이나 굵은 모래 등을 깨끗하게 씻어 사용해도 된답니다. 씨앗 역시 구입하는 게 가장 간편하지만 구입을 하지 않고 심을 수 있는 것들도 얼마든지 있답니다. 감자나 마늘, 생강 등은 먹던 것 그대로를 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허브도 키우는 것이 있으면 씨앗을 채종해서 이듬해 다시 심을 수 있고 강낭콩이나 땅콩 같은 콩류도 햇것을 구입할 수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말렸다가 다시 씨앗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외 대부분의 채소들은 씨앗을 구입해서 심는 것이 간편하고 확실해요. 쌈 채소들의 경우 소포장 씨앗이 적게는 100개에서 1000개까지도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 사두면 가정에서 2년 유통기한 내내 모자람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대부분 시판되는 씨앗에는 발화가 잘 되게 하고 유통 중 변질되지 않도록 화학약품 처리를 한답니다. 손으로 씨앗을 만지고 나서는 꼭 물로 씻어야 해요. 생각보다 씨앗이나 흙을 구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흔하고 가까운 꽃집이 있어요. 그리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제품 구입이 가능한 종묘상이 있는데 직접 찾아가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답니다. 또 쉽고 간편한 인터넷 종묘상에서는 클릭 한 번으로 한눈에 수십 종의 채소 씨앗을 검색할 수가 있어요. 채소밭 준비물, 어디서 무엇에 심지? 우리 집 분리수거함 혹은 공용 분리수거장에서 보물을 찾아보세요. 다양한 재활용 용기를 활용하면 멋진 나만의 채소 재배 용기를 만들 수 있어요. 재활용품에 흙을 넣어 채소를 키울 때는 반드시 용기 바닥에 구멍을 뚫어줘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스티로폼 박스, 가장 추천하는 재배 용기 중 하나예요. 우유팩, 가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재활용품 중 하나예요. 우유통, 섬유세제통과 페트병, 음료 페트병이나 맥주 페트병은 이미 가장 많이 사랑받는 재활용품 중 하나예요. 플레인 요구르트병, 넓이나 깊이가 아담해서 모종을 만들어 키우는 용도로 참 좋아요. 반찬통, 플라스틱 반찬통이 깨졌거나 뚜껑을 잃어버렸거나 해서 그냥 주방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반찬통들은 아주 좋은 채소 재배용기가 돼요. 일회용기를 사용해도 좋답니다. 테이크아웃 컵, 커피숍에서 가져온 테이크아웃 컵은 훌륭한 채소 재배용기가 돼요. 채소가 쑥쑥 자라는 흙넣기와 씨앗 심기, 베란다에서 채소를 심는 것, 농사를 짓는 것, 처음에는 왠지 어렵고 거창하게만 느껴질지 몰라요. 그런데 모든 일이 그렇듯 처음 시작이 어려울 뿐 두 번, 세 번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일단 하나의 채소라도 심어보는 것이 베란다 농사의 시작이 되어줄 거예요. 그럼 재배용기가 준비되었으니 본격적으로 씨앗을 심어볼까요? 재배용기에 흙넣기. 가장 기본적인 흙넣기 방법으로는 마사토를 바닥구멍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게 깔고 그 위에 상토를 넣는 방법이에요. 만약 퇴비를 넣고 싶다면 상토와 마사토 사이에 퇴비를 넣어주면 돼요. 그냥 퇴비만 넣어주는 것보다 마사토와 섞거나 상토와 섞어 넣어주면 좋아요. 배수가 잘 되어야 잘 자라는 식물이 있어서 걱정이라고요? 상토에는 이 펄라이트가 이미 섞여져서 판매되는데 조금 더 섞어주면 배수가 잘 돼요. 펄라이트는 매우 가벼운 인공토양이에요. 하지만 펄라이트를 많이 넣은 흙은
물이 쉽게 말라버리기 때문에 물을 자주 주어야 한답니다. 순 역시 물빠짐을 돕고 흙을 정화시키는 작용까지 겸할 수 있어요. 마사토를 넣지 않고 수술 잘게 잘라서 상토 밑에 깐 다음 씨앗을 심어도 된답니다. 재배용기에 흙을 채우고 씨앗을 뿌려줄 때는 그냥 마른 흙에 씨앗을 넣는 것보다 흙을 미리 물로 한번 흠뻑 적셔주는 것이 좋아요. 씨앗을 뿌린 후 물을 주게 되면 씨앗이 휩쓸려버리거나 흙이 패이고 말아요. 미리 물조루나 컵으로 흙을 적셔서 촉촉하게 만들어준 다음 씨앗을 일정 간격으로 놓아주고 주변에 젖은 흙을 덮어 마지막에 분무기로 표면을 촉촉하게 한 번 더 마무리하면 돼요. 씨앗을 너무 많이 뿌리지 마세요. 밭에서 심는 간격까지는 아니더라도 평균 2에서 3cm에 한두 개의 씨앗을 심어요. 작은 씨앗은 흙을 얇게, 굵은 씨앗은 약간 두껍게 흙을 덮어요. 씨앗은 불려서 심어야 할까요? 미리 불리면 발아는 빠르지만 콩 종류는 자칫 썩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불리지 않고 사용해요. 대부분의 씨앗은 물에 불려 심으면 싹이 빨리 튼답니다. 상추, 당근, 시금치 등이 대표적이랍니다. 너무 습하거나 너무 건조하지 않게 관리해주면 늦어도 일주일 안에 모두 싹이 올라온답니다. 빛을 좋아하는 씨앗, 빛을 싫어하는 씨앗. 씨앗 중에는 빛을 봐야 빨리 새싹이 트는 종류가 있는가 하면 빛을 보지 않아야 빨리 싹이 트는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빛을 좋아하는 씨앗은 당근, 상추 종류예요. 빛을 싫어하는 종자로는 호박, 오이, 가지 등의 열매 채소들이 있지요. 빛을 좋아하는 씨앗들은 흙을 얇게 복토한 후 따로 신문지를 덮지 않고 싹을 틔우고 빛을 싫어하는 씨앗들은 씨앗 크기의 두세 배 정도 깊이로 깊숙하게 심어 빛을 차단해요. 여기에 신문지로 덮어두면 건조해짐을 방지할 수 있어요. 베란다에서는 웃자람이 대부분 있으니 복토에 신경 쓰세요. 베란다에서 채소를 키우기 가장 까다로운 계절이 바로 여름이에요. 열무나 상추처럼 성장이 빠른 채소들은 초기에 줄기가 얇고 길게 자라버리는 웃자람 현상이 나타나 제대로 키우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웃자라버린 채소들의 경우 흙을 줄기 곁으로 쌓아 올려주는 복토를 해주면 어느 정도 웃자란 채소들을 쓰러짐 없이 관리할 수 있어요. 옮겨 심게 하는 채소는 따로 있나요? 작은 포트에 모종을 키워서 옮겨 심는 이유는 효율성 때문이에요. 우수한 품질의 새싹만 취해 옮겨 심으면 처음부터 큰 재배용기에 심는 것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절약이 되지요. 또 대부분의 모종은 옮겨 심으면 잔뿌리가 발달해 더 잘 자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단뿌리 채소는 뿌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을 때 뽑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 되도록 한 곳에서 키워요. 이름표를 달아주세요. 오이나 콩처럼 새싹이 크거나 모양이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채소들은 작은 새싹일 때 모양이 모두 엇비슷해요. 언제 무엇을 심었는지 채소마다 이름표를 달아주면 구분하기도 쉽고 걸음을 주는 날짜를 정하기도 편해요. 예쁜 팻말을 구입하거나 만들어서 꽂아두면 한결 보기 좋아요. 제 베란다에서 키운 대부분의 채소들은 모두 씨앗으로 시작한 것이었어요. 씨앗부터 시작해 처음부터 끝까지 키우는 재미와 감동도 채소밭의 묘미 중 하나였거든요. 하지만 꼭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야 하는 것들도 있답니다. 봄철에는 딸기가 대표적인데 딸기는 씨앗이 아닌 모종으로 번식해요. 초여름에는 수박이나 호박, 우이, 다지 같은 열매 채소들의 모종이 나오는데 씨앗으로 할 수도 있지만 모종을 구입해서 심는 것이 좀 더 쉽게 키울 수 있는 비결이에요. 텃밭 가꾸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집에서 나만의 텃밭을 가꾸어 보아요. 함께해요. 텃밭 가꾸기.